만약에 슈나우저가 문제가 있다면 보호자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우리 개가 너무 짖는데요? 짖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강유국의 견중백과 이번에는 슈나우저 나왔습니다. 슈나우저라는 견종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3대 악마견. 사실 요즘에는 그 3대 악마견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못 들을 건데요. 왜냐면 그 악마들보다 더 정말 악마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슈나우저 정도야 악마겠냐. 예전에 포메라이언, 뭐 푸들, 말티즈 이런 친구들 경험하다가 비글, 커커 스패니엘, 또 슈나우저 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지. 그러다 보니 3대 악마견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있었긴 한데요. 지금은 그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. 아마 이 친구가 미니어처 슈나우저지 않을까 합니다. 슈나우저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. 자이언트, 스탠다드, 미니어처라고 있습니다. 이 말도 안 되게 큰 자이언트 슈나우저가 있습니다. 실제로 자이언트 슈나우저를 딱 보시면 우와! 라고 할 정도로 엄청 큰데 그 사이즈를 대략 비교하자면 10동만 할 거예요. 올드 잉글리시 10동만 할 거예요. 그 자이언트 슈나우저들은 얘네들이 할 수 없는 경찰견으로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. 실제로 녹스포츠에도 많이 나오고요. 한 요 정도만한 슈나우저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저 스탠다드 슈나우저인데 한국에서 제가 많이 봤나 싶긴 합니다.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스탠다드 슈나우저에서 이제 여러 견종들이 이렇게 섞여서 미니어처 슈나우저가 만들어졌고요. 흔히 알고 있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원래 탄생의 비하가 영국에서는 테리어라고 있죠. 그 친구들이 이제 쥐를 많이 잡았지만 독일에서는 이 슈나우저들이 쥐를 많이 잡았습니다. 시골 농장에서 좀 컴팩트하면서 쥐를 잘 잡는 친구를 이제 개발하다 보니 땅그라! 땅그라! 컴팩트! 컴팩트한 사이즈! 요런 이제 견종이 나왔습니다. 또 이 슈나우저는 우리가 털 안 빠지는 견종으로 요즘에는 뭐 푸들이나 비숑프리제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슈나우저가 털이 정말 안 빠집니다. 진짜로 사람보다 안 빠져요. 그래서 보니까 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슈나우저를 많이 키우시고요. 이게 독일개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가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패밀리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게 꽤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경계하는 거기 때문에 보드라지는 거는 아니고요. 러시아의 카카시안 오브차카나 터키의 캉가루처럼 진짜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견종들이 있어요. 진짜 그런 견종들이 있어요. 그 독일개들 같은 경우에는 담 놓으면 큰일 나 요 정도이고요. 뭐 이 친구가 지져봤자 뭐 얼마나 지겠습니까? 얘 충성심이 있어요. 먹이주니까 나한테 오잖아. 이런 뭐 이게 무슨 충성심이야 이게. 그냥 신경 쓴다 정도일 겁니다. 용맹함은 말티즈를 이길 수가 없죠. 그래서 슈나우저들은 대체로 성격이 다 좋습니다. 그래서 슈나우저를 키울 때는 그냥 물고 빨라고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. 아무리 물고 빨아도 얘네들이 의존적으로 잘 안 됩니다. 푸들이나 말티즈한테 느낄 수 있는 난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사랑 많이 주세요. 그 노인분들이 키우기에도 꽤 괜찮습니다. 왜냐면 3살, 4살 이렇게 넘어가면 보호자의 톤과 맞춰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요. 젊은 사람이 키우는 개는 또 그에 맞춰서 잘 크고요. 이 친구 그 책을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오래 운동하고 오래 걷기 좋은 체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. 딱 그 얘기를 들으면 건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. 근데 약간 테리어나 보더콜리하고 다른 점은 내 주인에 은근히 잘 맞춰줍니다. 이 어렸을 때만 운동 좀 많이 시켜주세요. 이렇게 운동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? 하하! 걱정하지 마세요. 보호자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 움직여도 괜찮은 친구이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. 계속 움직여주십시오. 그런데 초보 보호자가 키울 때는 약간 곤욕스럽기도 한 게 모든 까부는 것을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좀 집약해서 굉장히 까불어요. 정말 극단적으로 까붑니다.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그 깨무는 것 때문에 좀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. 한 요 정도라면 좀 그 고비는 살짝 넘겼을 것 같은데
어렸을 때는 좀 많이 깨물지 않았나요? 어때요? 네, 집에 의자랑 식탁 그리고 선풍기 이런 거 다 이빨 자국이 지금 다 있어요. 아, 얘네들이 그렇다니까요. 그런데 다른 테리어들하고 조금 다른 건 어렸을 때 그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. 보더콜리나 아니면 일반적인 테리어들은 어렸을 때도 꿰물지만 그게 평생 가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은 꽤 괜찮고요. 나이가 한 살, 두 살 되면 그냥 되게 젊잖아요. 굉장히 젊잖아요. 애가 건강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숨기고 탈고 이런 건 없나요? 기본적으로 말티즈나 푸들, 뭐 포메라이언에 비해서는 극히 적어요. 인기 견종의 폐이기도 한데 아픈 엄마 아빠지만 그래도 번식을 마구잡이로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슈나우저들은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. 마구잡이 번식에서 살짝 좀 빠져 있을 수 있었고요. 은근히 이 친구들이 뼈들이 두껍고요. 아, 굉장히 튼튼합니다. 기본적인 체형이 테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이런 관절 관련된 건 괜찮은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많이 본 게요. 체리아이라고 해서 눈 옆에 약간 좀 뼈 쪽 튀어나오는 그게 있거든요. 없어지기도 하는데 심하면 수술해줘야 되거든요. 그게 좀 난다거나 또 하나는 등드름이라고 해서 오돌토돌하게 등드럼들이 좀 있습니다. 이게 만지고 있으면은 어우 내가 막 팍팍팍팍 긁어주고 싶네 라고 할 정도로 이 등드름이 좀 많이 나고요. 저는 어렸을 때 한번 키워봤어요. 아프다고 하는 슈나우저를 제가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견종이어서 저의 개인적 견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3점? 난이도? 저 스탠다드는 잘 모르겠지만 미니어처는 3점? 어렸을 때 많이 사랑주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. 아주 좋은 견종입니다. 슈나우저 키우시면서 아마 저 행복하실 겁니다. 만약에 슈나우저가 문제가 있다면 보호자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아, 정말 슈나우저는 딱 보호자님의 가족의 분위기를 정말 그대로 따라가는 견종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화목만 한다면 강아지를 잘 사랑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. 우리 개가 너무 짖는데요? 짖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. 슈나우저는 바이렌 미넨의 김민재와 같습니다. 우리 집에 어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백입니다.